할렐루야. 아멘. 고맙습니다. 찬양대의 양창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지금 한국 육군 현역 군목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정재원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많이 기억하시고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미국에 지금 잠깐 방문하시는 중에 딱 한 주일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로 오셔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정재원 목사님 저보다 키가 크셔요. 근데 제가 옆에 같이 앉아있는데 앉으니까 앉을 키는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무릎이 저보다 이만큼 앞에 나와있으시네요. 다리도 길고 우리 멋진 정재원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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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 성도님들인데 엊그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것 같아요. 7년이 있습니다. 에덴교회는 항상 생각나는 교회고 또 제가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형님 목사님, 우리 사모님 그리고 우리 성가대, 제가 한번 언젠가 성가대 세미나를 같이 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가대 온 분들 찬양하는 모습도 너무너무 해놓고 일부 예배도 그랬고, 2부 예배도 그랬고 피아노 반주 소리, 또 바이올린이죠? 예, 바이올린 첼로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음성 모든 게 다 너무너무 해놓습니다. 에덴교회 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너무 마음이 편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을 매번 예외 없이 경험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1967년 6월 5일 07시 45분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이 이집트를 향해 날아갑니다. 이집트가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레이더 경보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저 지중해로 우회 기동을 그리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저기 유도무기를 피하기 위해서 해상 50m 정도로 저공 위에서 날아갔습니다. 당시 이집트 공군은 23개 레이더 기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많은 전투기들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넉넉히 앉아있다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맙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남쪽 이집트만을 침공한 게 아니고 북쪽으로는 시리아, 동쪽으로는 요르단,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스라엘 이렇게 3개국과 동시에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북쪽 시리아로는 골란고원으로 공격해 올라갔고 동쪽으로는 요르단이 그때까지 점령하고 있던 구예루살렘, 동예루살렘이라고도 하죠. 옛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육군 특수부대가 진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국과 동시에 전쟁을 수행한 겁니다. 3차 중동전쟁이라고 부릅니다. 1차 중동전쟁은 팔레스타인 독립전쟁,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위해 벌였던 전쟁이고 2차 중동전쟁은 이집트와 수에즈 운하 문제를 놓고 다퉜던 전쟁인데 3차 중동전쟁이 67년도에 발발하게 된 거죠. 3개 국가와 동시에 전쟁을 수행한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는 400만이었고 다 모아봐야 3개 국가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의 인구를 다 모으면 1억 명이라고 했습니다. 1억 대 400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저 시리아는 북쪽 시리아는 3일 만에 항복합니다. 남쪽 이집트는 4일 만에 동쪽의 요르단은 5일 만에 항복합니다. 그래서 6일째 되는 날 국제연합 유엔이 이스라엘에게 종전을 권고합니다. 그 종전 권고를 받아들여서 6일째 되는 날 종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3차 중동전쟁을 다른 말로 6일전쟁이라고 현대전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세계 전쟁사 속에서도 아주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6.1 전쟁을 총 지휘했던 당시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모세스 다이안 장군이 전쟁이 막 개시되었을 때 외신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회견하는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무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전 세계 외신이 그 다음날 대서특필합니다. 핵전쟁의 공포가 우리 앞에 있다.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 같다.
그 실무기, 이길 수밖에 없는 실무기를 핵무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6.1 전쟁, 6.1주 되는 날 종전 선언을 하고 다시 모세스 다이안 장군이 기자들 앞에 섰을 때 기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이 얘기했던 그 실무기가 뭐였습니까? 그때 모세스 다이안 장군이 포켓에서 쪽지를 하나 꺼냅니다. 여러분 다 틀렸습니다. 내가 얘기했던 실무기는 핵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게 바로 시편 121편이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온 이스라엘의 장병들 포켓 속에 시편 121편이 적힌 종이 쪽지를 포켓에 넣고 전투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게 신분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저 남쪽 이집트가 가지고 있었던 영토, 저 수에즈 문화하고 시나이 반도까지 다 차지합니다. 동쪽으로는 구예루살렘성을 다 차지하고 요단강 넘어까지. 북쪽은 골란고원, 여시리아의 골란고원을 다 차지합니다. 전쟁 이전보다 무려 영토가 6배나 늘어납니다. 물론 훗날 이 종전 협상을 통해서 대부분의 영토를 다시 이집트와 요단과 시리아에 돌려줍니다. 요단의 구예루살렘만큼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영토가 3400년 전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정복전쟁을 수행했던 그 당시에 획득했던 땅과 거의 흡사하다고 합니다. 이 기적같은 6.1전쟁의 신화를 만들어낸 사실 앞으로도 잊기가 어려운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같은 승리를 만들어낸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들은 어땠는가? 이 신화를 만들어낸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들은 어떻게 전투하며 살았는가? 또 어떤 전쟁의 스토리를 만들어냈는가? 그거 오늘 성경 보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전쟁과 전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특히 구약에. 그래서 우리 군인들 가운데는 성경 구약에 등장하는 전투와 전쟁을 분석해내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도 전술학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아주 많다. 여기 심리전의 모범도 들어있고요. 공성전의 모범도 여기 들어있고요. 아주 많은 전술적 이야기들, 시전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우리 성경공독자가 읽어주신 이 출애굽기 본문에 보면 느비딤 전투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느비딤 전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민족을 형성한 다음에 최초로 치른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탄생이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죠? 아브라함을 택하시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 때의 저 우여곡절 수없이 많은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며 저 애굽 땅 이민 가가지고 사실 이민 가려고 간 게 아니라 노예로 팔려간 거죠. 거기 가서 그 땅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꿈을 이룹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70명을 애굽 땅으로 초청 이민한 거죠. 뭐 총리였으니까 뭐 비자고 뭐 문제 없었을 거예요. 데리고 와서 그리고 나서부터 그 민족이 어마어마한 번창을 해나가게 7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400년 종살이하고 430년 종살이하고 나올 때 200만 가까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처음으로 치른 전투니까 이 느비딤 전투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첫 전투였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아말렉과 싸웠다고 그래요. 아말렉 족속은 그 이름도 그렇고요. 아주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전투력이 막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싸움에 이골이 난 민족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까지 전투를 치러본 적이 없는 민족이에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제대로 본 적도 없다. 전투력으로 비교해보면 아말렉이 이겨야 됩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아말렉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전술적으로 보면, 군사학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 오합지졸이죠. 제대로 싸워본 적도 없고 훈련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아말렉이 이겼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느비딤 전투에서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대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승리한 겁니다. 여기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아주 걸출한 영웅들이 있었거든요. 등장합니다. 여러분 모세
모세가 누굽니까?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디서 싸웠냐면요, 르비딤에서 싸웠다 그랬어요. 르비딤이 계곡입니다. 깊고 좁다란 계곡, 협곡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영화 300 보셨습니까? 300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 아마 기억 많이 날 거예요. 빨간 망토 들고 아주 초콜릿 복근이 아주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멋진 남자들이 나옵니다. 이 300이라는 영화도 프랭크 밀러의 300이라는 원작 만화를 영화화한 건데, 이게 그 테르모필의 협곡, 테르모필의 협곡의 전투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만든 만화였어요. 실제로 있었던 전투였습니다. 3차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기원전 480년 7월달에 저 크세르크세스 대왕이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빨리 연합해가지고 전선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 도시국가들 이해관계에 따라 연합이 늦어지니까 그 유명한 도시국가 스파르타의 왕이었던 레오니다스 왕, 그 사람 바로 제라드 버틀러입니다. 그 멋있는 제라드 버틀러, 복근 유명한 그 눈치의 남자가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어디에 가서 크세르크세스의 100만 대군을 맞이하냐면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협곡에 가서 그 100만 대군을 맞이해요. 협곡이니까 100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못 들어가요. 거기에 좁은 곳에서 300명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맞서 싸우는 거예요. 아주 효과적인 전투를 벌인 거죠. 그 모세도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맞서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지혜로웠던 거죠. 이집트 왕자의 식구로 40년 궁궐에서 살면서 수없이 많은 학문들을 공부했을 테고, 그 가운데는 고대 왕자들이 다 그랬듯이 전술과 군사 다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르비딤에서 그들을 맞서 싸우는 건 괜찮은 결정이었어요. 아주 좋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 구절 말씀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살라. 아,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드디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여호수아를 쉽게 말하면 장군으로 세워놓은 거죠. 장군 계급장 달아준 겁니다. 그리고 정예 용사를 뽑아라. 다 가서 싸울 수가 없다. 요합지졸인데 싸울 사람들만 뽑아라. 정예 용사들. 나는 산꼭대기에 내일 올라가서 전투를 진행한다. 이 모세의 작전 계획, 전투 계획은 전술학적으로 봐도 아주 합리적이에요. 첫째는 여호수아에게 정예 용사들을 선발하라고 한 건 아주 작은 결정이고, 이 수가 많다고 다 이기는 바입니다. 아주 작은 결정이고요. 둘째, 본인이 르비딤에서 그들이 맞서 싸웠을 뿐으로 대체 그가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쟁을 총 지휘한다. 전술적으로는 이런 걸 감제고지라고 해요. 감제고지. 감시가 가능하고 즉 조망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 지휘 통제가 가능한 곳 올라가서 전투를 지휘한다는 거죠.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모습이 아주 기가 막혀요. 그렇게 전술학적으로 뛰어난 작전 계획을 세운 모세인데 그 다음 계획은 아주 놀랍습니다. 이 전쟁을 아주 이상한 양상으로 끌고 가요.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밀고 나갔고, 모세의 팔이 힘들어서 내려오면 반대로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여러분 잘 아는 스토리 아닙니까? 같이 갔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 갖다 놓고 앉혀놓은 다음에 옆에서 팔을 붙잡고 있습니다. 내려오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쳤다 했습니다. 이건 전술학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죠. 군사학적으로 이건 아무리 이해가 되질 않아요. 100번 양보해서 심리전,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지금 손 안 내리고 기도하고 있다는 이 이스라엘 용사들이 바라보고 심리적으로 어떤 효과를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손을 들고 있다고 기도한다고 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그 군대가 다 이길 수 있다, 이걸 군사학적으로는 절대로 용납이 안 돼요. 어디에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이스라엘, 모세의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르미딤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이 모든 기록을 남기라고 했고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명명합니까? 여호와 니시.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아멘.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6.1 전쟁의 주인공들인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들이 민족의 역사상 최초로 치른 유비딤 전투에서도 이들은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 두 가지 전도가 여러분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7장에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성경엔 무수히 많은 이런 멋진 고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니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요호사와 갈렙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요호사는 이 느비딤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전면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훗날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가나안 정복전쟁을 다 수행할 때까지 무수히 많은 전투를 치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교만에서 잠시 진 것 외에는 면전 연승했습니다. 그는 평생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체험했던 르비딘 전투에서의 승리 체험,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잘 싸운 거 아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싸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의 성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진리를 여호수아는 일찍이 온몸으로 체험합니다. 이 체험이 여호수아의 일체의 진리에서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승리했어요.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같은 복된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호수아를 참 좋아합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정복전쟁을 다 수행한 다음에 12지파에게 땅 분배하고 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국민들이 있죠. 출애굽 2년차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율법, 법이 있죠. 이제 영토가 있습니다. 국민이 있고 법이 있고 영토가 있으니 이제 왕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왕이 되는데요.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승리의 비결 오직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걸 온몸으로 체험한 여호수아는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욕심부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낮아졌어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영광들과 축복을 생각하라. 그리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여호수아의 고별설교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된다. 여호와만을 섬기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110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참 멋진 사람이었어요. 승리의 주역이었어요. 어쩌면 모세보다 더 멋진 사람. 제 영어 잉글리시 네임의 미들네임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제가 웨슬리에서 공부할 때 제 이름이 정재원이잖아요. 영어를 표기할 때 재원, 정인데 미들네임을 조슈아로 넣으니까 재원, 조슈아, 정. 트리플 J라고 불렀어요. 교수님들이 저를 JJJ, 아는 분이 트리플 J, 채플린 정 이렇게도 많이 불렀지만 어떤 교수님들은 트리플 J 이렇게 불렀어요. 제 디렉티드 스터디를 지도하는 당시 그 데이비드 맥칼리스터 윌슨 웨슬리 총장님이 어느 날 저한테 갑자기 물어요. 왜 미들 채플린 정, 왜 미들네임을 조슈아로 했는가? 제가 이걸 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영어로 다 설명할 자신도 없고. 그래서 제가 순간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He was a general for a long time, so that's it. 이게 고차원적인 유머인데 요소한 정말 오래 장군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때 당시 소령 메이저였던 걸 다 알아요. 총장인 거 알고.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상. 사실 그가 장군이어서가 아니고 제 속마음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내용이 그런 승리의 주역이었고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우리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알았던 사람이었기에 젊은 나이에 장수고 장군이 되어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위에서 싸우기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여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 그래 산기도가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어른들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예. 뭐 산기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잘못된 해석을 하면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산이 무슨 산입니까? 남산도 아니고 북한산도 아니고 삼각산도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삼각산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중요하다고 거기 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 산은 템플 마운트 시온산입니다. 성전이 있었던 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신 곳이니까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 나의 몸이 어디서 올까? 나의 몸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여호수아도 멋지게 이렇게 고백하면서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스토리가 많잖아요. 사무엘하 8장에 보면 6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동시에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제가 우리 지휘관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 군인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신방하고 말씀을 읽을 때 자주 읽는 말씀입니다. 군인들을 이겨야 하는가요? 승리해야 하는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권면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리라.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러니 오직 하나님 의지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 아닙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왜요? 예수님이 이미 세상과 마찬가지로 이기셨거든요.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했어요. 나를 따라오는 제자라고 하는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담대해라. 왜?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대승리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날마다 전투하면서 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투입니다. 단 한순간도 이 영적 전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영적 전투뿐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치열한 전투 현장 아닙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시는 것도 그렇고 자녀들 양육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합니다. 전투 현장입니다. 이겨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그 전투들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건 세상에서의 성공과 이 신앙의 승리를 반드시 일치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꼭 세상에서 성공해야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즉 비즈니스에서 실패했다고 승리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요. 오히려 비즈니스에서 실패한 경험이 우리를 더 승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류대학에 들어가야만 자녀가 승리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 진급해야만 하는 겁니까? 꼭 승진해야만 하는 겁니까? 꼭 부정해야만 하는 겁니까? 아니요. 물론 그러나 신앙적으로 승리하면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는 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야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요, 믿음 안에서의 영적 승리. 그게 먼저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승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영육간에 다 위대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여호수아와 같은 주인공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이 말, 하나님을 의지한다, 모세처럼 두 손을 앞에 들고 기도한다,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어떤 실천 방안들이 있을까 간단하게 여러분께 권면하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그렇게 하려면 제대로 눈을 들어야 합니다. 즉 제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합니다. 크게 의지하는 겁니다. 교회 한 발, 세상에 한 발, 양다리 걸쳐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본인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지금 절반만 의지한다. 그렇게 해서는 여호와 이시의 위대한 역사를 온전히 체험하기고 내가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한다. 스스로도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하나님 쳐다보고 6일은 세상 쳐다보며 사는 것, 그걸 만족해서는 안 돼. 적당하게 타협지점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온전히. 할렐루야. 저는 군생활 17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만난 믿음의 지휘관 가운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지휘관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제가 인포병여단에 있을 텐데 아주 굉장히 큰 여단이에요. 예하 대대가 19개라면 엄청난 여단인데 그 여단장이 와스타입니다. 그분은 10월 달에 거기 부임했고 저는 두 달 뒤에 그 부대에 부임했습니다. 제가 가자마자 그 다음 주에 여기 포병여단은 군단장의 직할부대이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완스타인 여단장이 3스타인 군단장에게 자기 복무 계획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제 내가 부대 지휘관으로 취임해서 한 두 달 동안 현황들을 파악하고 있으니 내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부대를 지휘하겠다 이런 복무 계획을 보고하는 자입니다. 군단장과 군단의 참모들도 몇 오고 우리 여단의 참모들이 쫙 같이 회의실에 앉아서 보고하는 자리에 동석해 있는 거죠. 저도 군종 참모니까 거기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1번은, 지휘관의 1번은 전투준비태세 완비입니다. 이건 바이블입니다. 이건 어느 부대든지 마찬가지. 이거 전투준비태세 완비가 1번에 있지 않은 부대가 없습니다. 지휘관이니까 항시 전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개 2번은 철저한 교육훈련입니다. 대개로. 그런데 딱 PPT를 두 번째를 열었는데요. 2번이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신앙 전력화를 통한 강한 부대 육성. 이게 2번이에요. 신앙 전력화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군종들이 말하는 거예요. 군종병과 목사들이 신앙 전력화, 신앙이 유사시에 전투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 담대하게 싸우겠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이걸 신학적으로 보면 조금 어폐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뭐 통용되는 말입니다. 무리가 없는 말이에요. 무형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정신 전력을. 근데 그건 우리 말이지 지휘관이 할 말이 아니었거든요. 이 지휘관이 그걸 해놓는 거예요. 신앙 전력화를 통한 강한 무대 육성, 무형 전투력 강화. 그래놓고 그럴 때 PPT에 재밌는 그림이 등장해요. 원, 큰 원이 양쪽에 두 개 있고요. 그 안에 또 작은 원이 두 개 있어요. 이걸 수학에서 배우는데 부분집합이라고 그러죠. 이쪽에 큰 원은 군생활이고요. 작은 원이 신앙생활이더라. 신앙. 이쪽에 큰 원은 신앙이고요. 작은 게 군생활이에요. 이분 보고가 뭐냐면 큰 생활, 군 생활 속에 신앙은 안 된다, 이거. 이건 유사시에 신앙이 전투력화될 수 없다. 제대로 믿음 생활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유사시에 신앙이 전력이 되려면 큰 생활, 큰 원이 신앙이고 아내가 군 생활이거든요. 이거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것도 불교 신자인 군단장 앞에서. 불자인 군단장이 거기를 계속 향하는 거예요. 거기를 계속. 왜? 이 여단장의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 다른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 진급하려고 교회 나가고 법당 나가고 성당 나가고 군대 그런 거 많았어요. 지휘관에게 잘 걸리고 지휘관이 교회 가면 우르르 교회로 몰려가고 법당 가면 법당으로 몰려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신앙생활해야 유사시에 믿음이 전주력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웠어요. 충격이었어요. 물론 그 보고 때문에 그 여단장은 1년 내내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 여단장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여단장이 신앙 좋은 아주 집사인데 계속 워치아웃 합니다. 계속 이해해 주셔. 군단 돌아가자마자 참모회의 때 그랬대요. 일포병 여단장, 일포병 여단을 참모들 계속 주셔요. 광신자가 와요. 광신자. 아주 위험하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도 경단에서. 그러나 제가 너무너무 존경해요. 왜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런 복을 보지 못했어요. 아니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이민교회를 치잖아요. 김치 먹으러 교회하고 사람 만나러 교회하고 괜찮아요. 시작은 그렇게 해도 돼요. 군인교회도 총파파이 먹으러 교회하는 병사들이 널렸어요. 잠자로 교회하고 내무실에서 고참들이 힘들게 하니까 그거 피해서 도피처로 교회 와요. 괜찮아요. 그렇게라도 교회 오는 게 시작이라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와야 돼요. 그렇게라도. 그래 시작은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20년, 30년 동안 내내 김치 먹으러 교회 오고 20년, 30년 내내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려고 비즈니스 하는데 도움 될까? 내가 진급하는데 저 사람이 좀 나와 도와주지 않을까? 20년, 30년 내내 시작은 언제든 간에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이 신앙의 비밀을 알아가야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의 신앙 지도를 받으면서 자라나야죠. 성장해야죠. 그래야 승리의 주인공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의지해야 합니다. 제대로.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 삼다리 걸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라고. 그럴 때 여러분 위대한 승리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기도했던 장소가 산꼭대기였어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군대용으로 군사용으로 강제고지 역할도 했을 터이고 아니면 하나님과도 가까운 곳으로 가려고 올라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었을 테고 아니면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곳이라고 해석 가능할 겁니다. 모두 해석 가능한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다른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산꼭대기는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전체를.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 싸우는 전투 현장 르비딤 협곡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곳. 그곳에 모세가 올라갔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체를 바라보는 사람과 부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때 전체를 바라보는 사람은 답답해요. 내 눈에 보이는데 지금. 근데 부분을 바라보고 이쪽 부분을 못 보는 사람은요. 그 부분만 보고 이야기하니까 전체를 바라보는 사람들과 추락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전체를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넓은 시야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산꼭대기 올라가요. 산 중턱에서 바라보지 말고 서밋 산 정상으로 올라가세요. 전체를 바라. 또 한 가지는요.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그걸 바라봤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모세이신 담임 목사님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 미미한 일들, 지역적인 일들, 그 부담들을 여러분이 나눠가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군대 용어가 있어요. 지휘관의 머리를 가볍게 해야 한다. 군사용, 군대에서 통용하는 지휘관에게 막 오만고 때만 고만고 다막 이거 이 참모들이 해야 되니까 참모들이 하고 지휘관은 항상 부대가 나가야 할 방향 전체적인 창의적인 전술 계획 전투 계획을 짤 수 있도록 머리를 가볍게 나머지는 다 밑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기능인이 아니잖아요. 펑셔널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체를 바라 산꼭대기에서 바라보며 가벼운 머리로 생각하고 한적하게 재충전도 하고 그러면서 그 비전을 보고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갈 여러분이 놀라운 그래야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야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전체를 조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상 첫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절대적 순종, 일치된 순종.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일치된 순종. 일치된 여러분 그 얼마나 불평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경험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쓰다고 불평하고 물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에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매출하기와 만나를 보내줘서 먹고 의복과 신발이 닳지 않도록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게 했는데도 하여튼 끊임없이 불평거리만 만나고 불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리미딤 전투에서는 어디를 봐도요. 불평했다는 말이 나와요.
순종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첫 전주에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네가 앞장서 싸워라. 예스어요. 정예 용사들을 뽑아라. 예스어요. 정예 용사들을 뽑아서 나갈 때 저 나가기 싫은데요. 이런 사람 여기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백성들은 뭐 했을까요? 나머지 백성들은 전투하는 걸 바라본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시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해요. 사무엘상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14장 이 말씀 나와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 그 가만히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서 목도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잠깐만,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손 들고? 아니 지금 와서 대부 자기가 전술적으로 제일 많이 공부한 사람이잖아. 왕궁에서 40년 동안. 그럼 자기가 와가지고 뭐 작전 계획 짜고 지시하고 뭐 하고 해야지. 아 올라가서 지금 손 들고 있는 게 뭐라? 아름다운 거지. 쟤는 뭐 하는 거야? 그걸 말려야지. 데리고 내려와야지. 왜 산꼭대기 올라가? 우리 힘들게 지금 여기서 입고 있는데 왜 모세가 거기 올라가 있어? 여러분 불평할 요소가 충분했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어요. 그 전투 현장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승리의 역사를 지켜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승리의 하나님이 나올 때 반복되는 부사가 있어요. 가만히, 가만히, 잠잠히, 잠잠히, 떠들지 말고, 감당한 배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만히, 잠잠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데 거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여호와님이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기억합시다. 역사상 첫 전투인 느비딤 전투에서 이기고 여호와님을 선포한 이스라엘 민족의 후예들이 물론 수많은 아픔을 겪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 사실은 전 세계를 주위에서 조성하는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죠. 의지해야죠. 승리의 주역을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여러분 포테밀리오 전투라고 있습니다. 밀리오 다리의 전투입니다. 밀리오 다리의 전투. 주후 312년 10월 27일 날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콘스탄틴 대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의 정적 처남이죠. 막센티우스와의 일전을 벌이기 전날 밤. 28일날 전투가 이루어지거든요. 밀비오 다리에서. 결론부터 말하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승리를 거두죠. 막센티우스는 다리에서 떨어져 투장됩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뒤 313년에 기독교로 봉인하잖아요. 이때 그 유명한 라바룩 십자가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비슷해요. 역사가 락탄티우스에 의하면 10월 27일 하루 전날 그 전날 밤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꼽에서 십자가 문장이 모임이 함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승리할 것이다. 이게 헬라어 기록으로 보면 엔투토니카입니다. 엔투토니카. 라틴어로 보면 인호크시겸인체스. 이것을 가지고 나가 승리할 것이다. 그게 꿈속에서 들려왔다는 거예요. 보여지고. 그래서 모든 장면들로 하여금 방패에다가 투구에다가 그 문장을 새기게 하죠. 문양을. 그게 유명한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PX 십자가. P 위에 있고 X가 그 밑에 있는 십자가. 교회 문양 되게 강대산 밑에 있는데 새겨져 있죠. 라바룩 십자가. 원래 라바룩은 로마 황제의 군기인데 이때 이후부터 이 십자가를 뜻하는 용어가 됐어요. 교회사가 유세비우스에는 조금 달라요. 내용이. 이 유세비우스는 전날 정오 빛나는 태양 너머로 그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죠. 엔투토니까. 그래서 모든 병사들이 함께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 그 문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조금 버전은 다르지만 같은 얘기예요. 그 십자가, 라바룩 십자가, PX가 아니고 헬라어 알파벳에 보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라고 그러는데 그 앞글자 두 알파벳이 크리스토스는 X, 이건 키라고 그러고요. P지만 P가 아니라 이렇게 콩나물처럼 되는 게 로우입니다. 키와 로우. 그래서 키로 십자가라고도 해요. Anyway, 그 십자가 문양을 새기고 나가 싸웠더니 그 정적 막센티우스를 물리쳤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1년 뒤에 기독교로 공인하지 않습니다. 교회사 쪽으로, 아니 세계사 쪽으로 놀라운 사건이고 위대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인데 거기에도 바로 여호와 니시의 비밀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또한 여호와 니시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 니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아말렉한테 밀리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비즈니스가 어렵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는 분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두 손을 듭시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대한 승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귀한 믿음의 제단 우리 베덴연합감리교회,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 에덴교회 이제 새 교회 시대를 열게 하시는데 하나님 이제 남아있는 모든 과정 준비 과정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온전히 십자가 깃발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 니시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승리의 현장, 승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두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신여섯 단임 목사님,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옵시며 우리 목사님의 손에 하나님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셔서 목사님 손 들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공동체가 날마다 날마다 승리의 역사를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시는 믿사옵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